불안, 열정, 도전, 실업. 청년이라는 키워드 앞에는 이처럼 다양한 수식이 붙습니다. 저 턱걸이 청년 제주갑부훈에게는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와 닿는데요. 오늘 제주갑부훈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똘똘 뭉친 젊은 성악가들 오페라 오페라 뱅크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이 오페라가 쉽지 않아요. 유독 멀게만 느껴지는 분야, 오페라가 지닌 낯설음을 깨트리기 위해 이들이 뭉쳤습니다. 오페라 뱅크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까? 저 약간 팀이니까 저, 네. 저 이제 그 이름을 또 새롭게 신생 팀이잖아요. 네. 자, 끊고 다시 갈게요. 오페라 내가 운동할게요. 자, 오페라 뱅크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작. 오페라 네, 저희는 오페라 뱅크입니다. 마냥 풋풋해 보이지만 실상은 제대로 무르익은 프로 음악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한 배를 타게 되었을까요? 기존의 오페라는 다소 딱딱하고 분위기 무겁고 그래서 왠지 이렇게 매니아들만 구경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장르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좀 깨고자 저는 어떻게 하면은 재밌고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쉽게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렇게 또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페라 뱅크의 데뷔작 라보엠. 누구나 아는 명작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가득 넣어 든든한 한 끼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페라 라보엠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오페라 배경도 크리스마스 때 파리의 배경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은 복고의 그런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1990년대 배경으로 저희가 그 완전히 그렇게 연출을 하지 않았지만 이 의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각색을 했고요. 재미있게 각색을 해가지고 관객들이 듣기에 그러니까 웃음이랑 재미를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는 게 저희 오페라 뱅크가 하는 오페라의 특징이고 기존 오페라와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연기? 라면 먹고 갈래? 아, 지금은 어색하지만요. 이렇게 무대에 서면 돌변합니다.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요. 다들 이제 힘 합쳐서 뭐 하나하나 다 진짜 소품 하나 뭐 대사 하나 다 저희 뭐 다 마음 맞춰서 한 거라서 재밌으실 것 같아요. 뭐 이번 연주 재밌게 보시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또 오셔서 자리 한번 빛내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지만 알찬 오페라 오페라 뱅크와 함께 해주세요. 과연 조선시대 왕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제주에 유배온 유일한 임금 광해의 밥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일단 스토리가 있는 광해의 밥상, 일단 어떤 전시인지 뭐 전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광해군이 제주도 조선시대 때 유배인 한 400여 명 가운데요. 제주도 온 유일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광해군에 대한 여러 가지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이제 광해군 특별전을 이번에 인속자연사박물관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 광해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이번에 광해군이 먹었던 음식들을 한번 재현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광해군의 많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음식 상품을 실제로 재현해볼까 이런 그 의도로 이번에 만들어봤습니다. 한양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광해밥상, 유배밥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들이 스토리가 참 많은데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가운데 하나가 왕으로서 그 마지막 인조 반정 때 광해군이 먹었다는 것이 요즘 많은 지자체마다 인기인 꽈배기가 있습니다. 꽈배기가 중세 때 음식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마화병이라는 음식인데요. 이게 광해군 때 이제 요즘 말로 해서 수입이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음식이 맛도 있고 또 멋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해가 먹었던 밥상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문헌 한 줄 한 줄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불기운만 셀락말락 어느 정도를 셀락말락 해야 될지 이것도 많은 시행착오가 거쳐서 이 편채도 나온 거고요. 뒤쪽 육회도 그렇고 뒤에 있는 것도 불고기 같은 거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뭐 그 고명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좀 달콤한 것도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불고기도 재현을 했고 광해의 뭐 드라마나 영화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자료도 많이 찾아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더 그 광해 임금님의 입장에서 요리들을 구현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광해 흔적을 재조명하는 전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제주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는데요. 커다랗게 제주 풍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도와 색감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만 낯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삽입하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면 바다든 산이든 커다랗거나 어떤 시각적으로 거대함이라든지 뭐 예민함이라든지 다가오기보다는 편안함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구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그림 안에서 미니멀리즘적인 것은 제주에 대한 어떤 저의 다가감의 방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생면회화는 레진이라는 소재를 만나 더욱 풍성해집니다. 액세서리를 만드는 그 레진이란 뭐 재료를 제가 접했는데 그 재료를 한번 제 회화에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알료와 이렇게 유화 물감 이런 걸 섞어 가지고 했더니 느낌이 굉장히 깊이 색의 깊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작업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익숙한 구도를 잠시 벗어나 제주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범했던 집에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야?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가 우리 집안에 숨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누구 모습을지 알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운 가족에게 구마 사제인 삼촌 종수가 나타납니다. 과연 삼촌은 악마를 내쫓을 수 있을까요? 듣지도 마. 영화 변신.